이번에는 많은 분들의 이제 굉장히 핫한 종목이에요. 백을력이죠. 혹시 원장님 요거 백을력 얼마나 나오시나요? 저는 뭐 200 정도는 그냥 가볍게 나오니까. 오. 혹시 데드리프트 얼마나 하시죠? 해본 적이 없어서. 아, 데드리프트는 저희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이제 데드리프트를 하시는 분들인데 또 요거랑 요 백을력의 연관성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네. 제가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는 한 200kg 넘게 들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200 이상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을 펴시고 그대로 중심을 딱 잡고 했는데 요 이제 추 쇠사슬과 팔이 수직이 되게 수직이 되게 잡으셔야 되고 옆에서 봤을 때 이 수직 자세가 보여야 돼요. 그리고 엉덩이를 뒤로 빼셨는데 이 상태에서 그냥 위로 당기는 것보다 이 엉덩이가 앞으로 들어가는 느낌. 그러면 이때 상체가 저절로 들리거든요. 예. 요 각이 그대로. 네. 그래서 이때 이 발바닥 엄지발가락 쪽으로 눌러주면서 엉덩이도 같이 빵! 빵! 주시면 순간적으로. 아, 등근의 힘을 최대한 발휘해라. 네. 서방공무원 체력시험에서는 그 탄막가루 또는 이제 장갑이 허용이 돼요. 아, 허용이 돼요? 네, 허용이 되는데 이렇게 장갑을 끼고 하시겠어요? 아니면은 벗고? 아, 저는 그냥 맨손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시죠. 아, 이거 신발을 벗고? 신발 신고 하셔도 되고요. 신발 벗고 하셔도 되고요. 잠깐만 떨리는데 뭐 땀 많이 나지 않아? 땀을 쓸 땀이 너무 많이 나. 그래서 그 글러브 쓰는 것도 낫지. 자, 여러분들 가겠습니다. 가설! 가설! 205 나왔습니다. 자, 이거 한 번밖에 안 되나요? 두 번 측정만. 아, 두 번. 네. 두 번만 만약에 만점이 한 번에 만점이 나왔으면 네. 바로 그냥 나오시면 되고. 오케이, 여러분들 그러면 시험 문에 맞도록 장갑을 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점이 200이요? 아하, 206입니다. 206. 아까 전에 한 거는 또 이제 또 시험을 노래 맞지 않게 또 괜히 객기 부리다가 망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한 거고요. 자, 요번에 진짜로 시험 노래 맞춰서 장갑 끼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땡기면 되나요? 네. 225 나왔습니다.